조문을 하셨는데요. 말씀. 농민 백남기 선생의 선종에 우리 국민의당을 대표해서 국민들, 특히 농민들과 함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유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직 원인 규명도 되지 않은 채, 정부의 책임이 밝혀지지도 않은 채, 특히 쌀값이 30년 전으로 폭락한 이때 과연 백남기 선생이 눈을 감을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면 다시 한번 우리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책위 대표들과도 얘기를 나누었지만은 경찰에서 기각된 부검 영장을 검찰에 다시 요구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검찰도 이러한 부검 영장 청구를 다시 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유족들이 원하는 대로 또 이미 사인은 밝혀진 대로 백남기 선생의 장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대책위 측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는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3당, 야3당 원내대표들과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우리 국민의당으로서는 거듭 밝히지만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이번 국정감사는 물론 국회에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 안철수 대표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 권력이 국민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반드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해야 합니다. 국민의당이 국회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바를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족분들에게는 좀 어떤 말씀을 전해드렸고 어떤 대답이 좀 돌아왔는지. 유족들에게는 뭐 애도의 말씀을 드렸고 유족들은 국민의당에서 좀 앞장서서 관심 가져달라는, 그리고 지난번 청문회 등 성태의 중개에 대한 감사의 말씀만 있었습니다. 지금 강신명 전 총장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를 하지 않고 있고 여기 대해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한 것은 반드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면서 요구를 하게 될 거고 그러한 것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국민의당의 생각입니다. 대표님도 하신 말씀, 안철수 대표님. 부검영장 기각은 당연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사인에 대해서 알고 있고 무엇보다도 특히 유가족들이 반대하는데 강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재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주시죠. 재검토 자체도 저는 전 국민들의 공분을 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강신명 총장의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보시나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네, 마무리하시죠. 네.